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오늘은 그 조형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조형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조형물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조형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우리가 거미를 사육함에 있어서 얼만큼 큰 역할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사육하고 있는 개체들의 모습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게 싱가폴블루의 사육장인데, 이렇게 이제 땅굴을 파고 얘네들 습성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핑크토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핑크토 이렇게 조형물 나뭇잎을 넣어주고 나서 이렇게 좀 많이 나뭇잎을 이용해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만큼 이런 조형물에 따라 개체들이 적응을 하냐 못하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넣고 사육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은 진짜 뭐 이런 사육통에다가 사육한다고 하면 바닥재만 어느 정도 깔아주고 사육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어떤 개체를 사육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보통 버로우성을 띈 제가 보여드린 싱가폴 블루라든지 아니면은 뭐 버미지블랙 혹은 뭐 블루풋바분 혹은 뭐 예를 들어 뭐 스켈레톤이라든지 이런 바분류나 지타류들 같은 경우에는 버로우성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구조물을 굳이 넣어줄 필요까지는 없기는 없어요. 물론 넣어주면은 넣어줄수록 그 개체들이 그 조형물로 인해서 적응을 하는 기간 자체가 짧아집니다. 하지만 조형물을 넣어줄 만한 게 없다. 그러면은 유도굴이라는 걸 파주셔야 되는데요. 유도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지를 이렇게 넣었죠. 넣었으면 이제 이렇게 핀셋이나 뭐 면봉 혹은 이쑤시개 혹은 나무젓가락 등으로 해서 이렇게 가생이를 이렇게 좀 파주는 겁니다. 예, 다 파줄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정도만 파줘가지고 이 정도만 파준 다음에 개체들을 이쪽으로 들어가게끔만 유도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개체를 투입하면 개체들은 어두운 곳을 파고들어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무조건 파고듭니다. 이 공간으로. 그러면 여기서 개체들이 자신의 안락함을 느끼고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생활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유도굴이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키운다 하면은 그냥 위에만 배회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뚜껑에다가 자리를 잡고 뚜껑에다가 거미줄을 치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벽에만 붙어 있고, 보통 이제 지타류나 바분류들이 벽에만 붙어 있으면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간주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개체들이 먹이도 잘 안 먹고, 먹이를 먹는다 해도 먹이 반응이 좀 많이 없죠.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굴이라는 걸 파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핑크토를 사육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바닥재를 깔았다고 가정하에 이런 이제 나뭇잎 좀 약간 인조미가 있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핑크토나 오너멘탈류에게는 이 나뭇잎이 솔직히 제일 최고입니다. 예, 이 인조 나뭇잎 다이소에서도 판매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넵타일에서 구매를 해온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진짜 개체들이 좀 많이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다못해 배회성들을 이제 키운다고 하면은 바닥재를 이렇게 깔아놓고, 보통 이건 배회성 사육장이거든요. 배회성 사육통에다가 이렇게 바닥재만 깔아놓고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배회성 개체들은 이 상태에서도 적응을 상당히 잘해요. 상당히 잘하지만 어떤 유체냐 또 어떤 습성을 가진 개체냐에 따라서 이런 코르크보드 조각을 하나쯤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좀 갈립니다. 일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배회성 개체들도 일단은 은신처의 역할을 좀 필요로 하고 좀 버로우성의 기질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 개체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코르크 보드 조각이나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이제 조형물을 넣어 준다고 하면은 이쪽이 공간, 여기 코르크 보드와 바닥재 이 사이에 뜬 이 공간을 활용해서 개체들이 많이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그만큼 개체들에게 사육 습성을 잘 맞춰 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해외 사례인데,
유체를 위한 사육용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선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는 약 3년 전에 직접 영국에서 수입한 물건입니다. 수입한 물건인데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계속 갖고는 있는 제품인데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게 바로 유체들의 적응을 돕는 그런 이제 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초점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이거를 바닥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두면은 개체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거죠.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개당 5,000원 정도씩 그렇게 해서 제가 사용할 것만 수입을 한 건데요. 일단 여기에 뭐 안 들어가는 개체들도 있기는 있지만 만약에 이쪽에 잘 안 들어간다 하면은 개체들을 이쪽으로 핀셋이나 나머지 이제 다른 도구들로 해서 핀셋이나 그런 걸로 해서 이쪽에다가 넣어준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유도를 해준다고 하면은 개체들이 안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용품입니다. 상당히 잘 나온 용품이고 개체의 습성을 고려해서 유체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용품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게 유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준성체든 성체든 그리고 아성체든 전부 다 이 개체들에게는 사육 그 사이즈에 맞는 개체들 사이즈에 맞는 이런 코르크 튜브라든지 알몬드 잎 혹은 유목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개체들에게 사육장을 꾸며준다면 정말 개체들이 적응을 하는 기간 자체가 짧아질 뿐더러 정말로 유독을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아, 내 개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아채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도굴이라도 좀 파주시고요. 유도굴을 뭐 파주기가 좀 그런 개체다 그러면은 코르크 보드라든지 코르크 튜브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유체들이 뭐 썬타이거라든지 파나마 블론디, 오너멘탈, 핑크토류, 얘네들이 그냥 이런 통에다가 그냥 바닥재만 놓고 사육한다고 하면은 애들이 떠돕니다. 떠돌아요. 이 넓은 공간만 좀 떠돌기 때문에 애들이 자리를 못 잡거든요.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죠. 그 뚜껑 쪽에다가 거미줄을 짓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또 우리가 먹이를 줄 때 뚜껑을 열다가 개체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이런 코르크 보드를 넣어주는 거죠. 코르크 보드 조각.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두께별로 제가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보통은 여러분들 나무젓가락을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정도의 이제 두께죠. 이 정도의 두께로는요 여러분들 물론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낫지만 이 정도의 두께보다는 보통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두께가 좀 낫고요. 여기 검지손가락 정도 두께 되는 정도 그리고 정말로 적응을 잘하게끔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엄지손가락 두께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코르크 보드 조각을 넣어주신다면 개체들이 이렇게 넣어주었을 때 개체들이 이쪽 여기 앞면이 아니라 이쪽 뒷면을 활용해서 이쪽에 은신처를 활용을 하면서 개체들이 적응을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 개체에 대한 사육 습성을 조금만 더 고려해보고 생각을 해본다면 개체들 건강하게 유체부터 성체까지 만드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육하고 있는 개체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조형물을 좀 넣어주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질 좋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시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